국세청 자동화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국세청 자동화 수업은 기존에 있는 국세청을 무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 얘기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.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완성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서 국세청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해봅니다. 상당히 좋죠.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의 역할을 구현을 하는 거니까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회계학이나 어떤 세무 회계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다룰 겁니다. 달라서 그래서 아예 완성된 거는 아니고 한80% 정도 완성된 거, 그죠? 알파 버전의 80% 수준까지 완성해 보는 것이 대학 1년차의 국세청 자동화 코스의 주제입니다. 에피소드는 100개입니다.